네, 첫 번째 선수 이영건 선수입니다. 네, 이영건 선수 준결승에서 30무브로 이루어져 있는 코스를 등반을 해서 20플러스까지 기록을 하고 지금 이제 결승전에 진출을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영건 선수 사실 스포츠 클라이밍 결승전에 나와 있지만 이 빙벽에서도 또 그렇죠. 예, 재능을 빙벽에서도 보이는, 예, 네.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.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이런 공식적인 무대에서는 아마 자주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. 네. 네, 이영건 선수가 얼마 전까지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올 6월에 이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. 아, 드디어. 예, 그래서 이제 민간의 신분으로 네. 처음 선수 등록을 해서 출전하는 그런 대회입니다. 네, 이영건 선수 6분이 주어지는 결승전인데요. 예, 좀 전에 스타트 홀드가 이제 슬로프 홀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네, 잘 돌파를 하고 경기벽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이영건 선수가 평소 훈련할 때도 보면은요, 그 스타트 홀드 같은 그런 슬루퍼 홀드를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합니다. 아, 슬루퍼 네. 홀드가 사실 이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홀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이영건 선수는 지금 현재 신장이 한 177cm, 네. 네, 좀 장신인 축에 들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그 다른 선수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잘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이영건 선수가 그 손가락이 좀 긴 편입니다. 아, 그러면 슬로퍼 홀드를 더 예, 컨트롤하기가 쉽겠네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슬로퍼 홀드를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죠. 네, 오버행 구간으로 이제 들어선 모습인데. 아, 네, 지금 현재 매달려 있는 구간이 지금 한 130도 정도, 예, 네.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, 아, 이영건 선수 지금 과감하게 지금 오른손 핀치 홀드로 던져서 런지를 했는데요. 대단합니다. 거의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몸을 던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. 그렇죠. 더군다나 네, 지금 예, 이게 그 12시 방향으로 오픈이 돼 있는 그런 클린 그립 같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른손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건 핀치 홀드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런 핀치를 향해서 몸을 던진다는 건 쉽지가 않죠. 아, 그렇습니다. 이제 다음 구간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요. 당구가 첫 번째 지금 만지고 있는 홀드 자체도 사실 손을 좀 넓게 그렇죠. 네, 벌려서 예. 잡아야 되는 그런 홀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네, 이영건 선수 손 사이즈에도 지금 거의 꽉 찰 정도로 굉장히 넓은 핀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. 네. 오늘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 구간이 넘어서면은 아주 대단한 크럭스 구간이 나오게 되죠. 그렇죠.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그 체감 경사도가 130도 정도 되는데 네. 지금 저 구간을 돌파를 해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루프에 가까운 그런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. 그렇죠.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실 오버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예, 지금 예, 말씀드린 네. 구간에 지금 이영건 선수가 지금 크럭스 구간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클립을 일단 성공을 시켰는데 선수 본인도 부담감을 좀 느낄 거예요. 지금 이영건 선수 오른손에 펌핑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은데 조금 위험했어요. 네. 이번 루트에서 이 레스트 포인트가 과연 있을까요, 선수들에게? 레스트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다이너. 예. 다이너 하는 순간에 지금 왼발이 그 로프에 살짝 걸리기는 했는데 뭐 저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영건 선수. 저 구간이 이제 레스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. 네. 이제 크록스 구간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타임이 되겠죠? 네, 마지막 휴식 구간인데 저 구간도 몸이 거의 그렇죠. 수평으로 누워야 되는 그런 루프 구간이에요. 지금 체감 난이도는. 네, 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상태인데. 네, 그렇죠. 그나마 이제 손 홀드가 굉장히 좀 크고 이영건 선수가 지금 딛고 있는 발 홀드가 지금 조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두 발을 다 모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예,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등반을 하시다가 참고하실 수 있는 게 저렇게 두 발을 갖다가 같이 댈 수 있는 그런 넓은 홀드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구간이 있어요. 네. 홀드가 작은 경우에는 발을 포개서 네. 포개서 휴식을 취하시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이영건 선수 이제 다음 홀드로 진행을 하기 전에 잠시 쉬고 있는 순간인데요. 이제 볼륨이 네, 상당히 많이 이어지는 상태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. 네, 시간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을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이영건 선수 레스트 포인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한 게 그 레스트 포인트로 진입하기 전에 오른손에 데미지가 많이 와서 그랬지 네. 않나 싶거든요. 네, 이영건 선수 이제 빨간색 볼륨 구간에 이제 안착을 했는데 지금 오른손에 데미지가 좀 심해요. 왼손에 네. 데미지도 굉장히 커서
네, 팔꿈치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. 네, 지금 클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, 지금. 아, 오늘 마지막으로 놀려봤는데 이영건 선수. 예. 네, 영건 선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많이 아쉽습니다. 이영호 선수 처음으로도 출전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. 네,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그 결승전에 첫 번째 선수로 출전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선수들은 사실 좀 많아요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다시 리플레이 장면이 네, 나오는데요. 이제 빨간색 볼륨홀드에서 다음 초록색으로 이제 가는 그렇죠. 예, 초록색 예. 볼륨으로 진행하는 상황인데, 순간인데 저기에서는 이영호 선수 굉장히 그 빠른 판단 좋았어요. 네. 저기에서 이영호 선수가 만약에 클립을 한다고 조금 더 시간을 지체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영호 선수가 지금 성적이 23 플러스죠. 근데 저기서 클립을 했으면은 이영호 선수가 23 노말로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.